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너무 간단하죠? 너무 간단해. 지금은 멸치를 이제 충분히 또 멸치 특산지잖아요. 그런데 멸치 가지고 이용하는 음식이 정말 많거든요. 그런데 이 쪽파를 가지고 생을 가지고 같이 무쳐서 먹으면 깔끔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오늘 무슨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? 쪽파 멸치 무침하자고 할까? 그냥 예전부터 드셨던 거예요? 옛날부터 뭐 있다. 제가 옛날부터 먹는 것도 엄마들은 자식들 먹이려고 아무거나 다 이용해서 하니까 밥 반찬으로 집어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들이 머리를 써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? 쪽파 멸치 무침. 쪽파 무침. 이 다음에도 멸치 무치는 것도 내가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네. 쉽게 수월하게 그래야 하는 걸 음식을 해야지.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를 잊어먹고 안 되고 안 돼요. 힘들어서. 그러니까 어머님 하시는 요리 중에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게 또 많잖아요. 그 통영 음식을 그리 통영 전통 음식을 하려면 그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그리 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 나이 되니까. 그 젊을 때 음식도 젊을 때 그러니까 해서 먹고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며느리 부리 먹으려고 이 며느리를 보고 어머님 며느리 일찍 보셨어요? 저는 알맞게 봤어요. 다 서른 때 봤으니까 이 멸치 좀 부드러운 거. 아, 멸치 좀 작네요? 예, 예, 좀 적은 거. 아, 큼직큼직하게. 예. 너무 커면 먹기가 사나우니까 이것도 데쳐서 할 수도 있고 생으로 할 수도 있고 파를 많이 잡수셔야 돼. 파가 영양이 정말 좋아요. 파를 먹으면 저 위에 해충도 없어진다고 하잖아. 파가. 네, 그래서 파를 옛날 어른들이 정말 좋아했어요. 멸치 액젓. 예. 참기름. 참기름 동력 사람들 같이 참기름 많이 쓰는 데는 없을 거예요. 경기도 가니까 전부 그 들기름. 근데 우리는 들기름 그 뭐 별로. 고춧가루 넣고 참기름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고 음식 맛도 내고 정말 좋은 거 좋은 음식이에요. 근데 앞으로는 애들 때는 고춧가루도 안 쓸 것 같고 설탕 조금 넣고 요즘 통영이는 파하고 바지락이하고 전해놓으면 맛있었잖아요. 맛있습니다. 파전. 해산물이 많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서 먹어도 맛있어. 해산물이 되니까. 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. 요리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. 세월이, 내가 항상 이야기는 세월이 가야 돼, 세월이. 시간이 지나고 해야 그 맛이 나지. 금방 배워가지고는 제대로 맛이 안 나요. 다 된 거예요? 예, 다 된 거예요. 너무 간단하네. 너무 간단해. 근데 맛이 완전히 멸치 볶음밥 같아요. 근데, 아, 간단하게 그냥 반찬 없을 때. 예, 간단하게 반찬, 밑반찬. 아. 밑반찬 없을 때. 예. 소스가 들어갔거나 안 들어갔거나. 밑반찬으로서 멸치하고 같이
다른 꿈 엄마의 마법 같은 손맛으로 모락모락히니 오르면 개운하지요? 네. 개운해.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럴 것 같은 멸치 씹히는 맛이 네, 멸치 씹히는 맛도 되고 살려주고 멸치 맛이면 또 그럴 것 같은데 파가 이제 아삭아삭한 것 같은 맛이 다르고 파만 있으면 파전도 되지요. 또 무쳐서 데쳐서도 먹지요. 겉절이 해서도 먹지요.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